이번 시간에는 16비트 리듬 패턴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를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가장 위에 있는 것들이 4분음표입니다. 그러니까 박자를 세면서 연주를 하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한 박자에 한 번씩 연주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 가운데 있는 게 8분음표입니다. 한 박자에 두 번씩.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가장 밑에 있는 게 16분음표입니다. 한 박자에 네 번을 스트로크하는 겁니다.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거를 16분음표식으로 카운팅을 하면서 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를 다시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16분음표 카운팅을 할 때는 영어식으로 발음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게 박을 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을 셀 때는 1이 n 아, 2이 n 아, 3이 n 아, 4이 n 아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4분음표 1이 n 아, 2이 n 아, 3이 n 아, 4이 n 아 1이 n 아, 2이 n 아, 3이 n 아, 4이 n 아 다음 8분음표 1이 에나, 2이 에나, 3이 에나, 4이 에나. 16분음표. 1이 에나, 2이 에나, 3이 에나, 4이 에나. 자, 보통 이제 이런 리듬들을 설명해 드리면, 뭐 4분음표는 느리게 치는 거고, 16분음표는 빨리 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연주로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같은 속도에서 4분음표는 한 박자에 한 번만 치는 거고, 8분음표는 한 박자에 두 번을 치는 거고, 16분음표는 한 박자에 네 번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거리를 걸어갈 때, 1m를 1초에 한 번씩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걸음에 1m씩 걷는다고 생각하실 때, 그걸 한 걸음에 걸어가는 것도 1초에 한 번씩 걷는 거고, 또 1m를 두 걸음에 걸을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1m를 네 걸음에 걸어요. 근데 똑같이 걸리는 시간은 1초라는 얘기죠. 그래서 속도가 빨라졌다기보다는 박자를 잘게 쪼개서 연주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듬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패턴. 1번 패턴은 연주에서는 자주 사용되진 않지만 이제 16비트 리듬을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꼭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한 박자를 네 개로 쪼개서 연주를 합니다. 이때는 항상 네개 음표가 다 같은 간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원이 에나, 투이 에나, 쓰리 에나, 포이 에나. 자, 두 번째 박과 네 번째 박의 앞에는 액센트가 있으니까 화면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약간 세게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1이 에나, 2이 에나, 3이 에나, 4이 에나. 자, 스트로크는 다운업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패턴. 첫 번째 박과 세 번째 박에는 8분음표를 연주를 하고 두 번째 박과 네 번째 박은 16분음표를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1 and 2 and 3 and 4 and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이 and 2 and 3 and 4 and 첫 번째 박과 세 번째 박은 8분음표로만 되어 있어서 전부 다운으로 스트로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박과 네 번째 박은 다운업을 번갈아 가면서 스트로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패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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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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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원이 에나, 투이 에나, 쓰리 에나, 포이 에나. 자, 그 다음 4번 패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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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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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원이 에나, 투이 에나, 쓰리 에나, 포이 에나. 자, 그 다음 5번 패턴에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박자에 하, 나할 때, 원이 엔 부분이죠. 엔 부분에 허스트로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헛손질 표시가 되어 있죠. 이 헛손질을 꼭 해주셔야지 리듬을 잘탈 수가 있습니다. 헛손질을 하지 않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치게 되면 박자가 잘안 맞게 돼요. 그래서, 원이 엔할때 헛손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스트로크로 말을 해보겠습니다. 다운, 헛손질,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헛손질, 다운, 업, 다운, 업. 원이 에나, 투이 에나, 쓰리 에나, 포이 에나. 원이 에나, 투이 에나, 쓰리 에나, 포이 에나. 자, 6번 패턴 보겠습니다. 다운, 헛손질, 다운, 다운, 업. 다운, 헛손질, 다운, 다운, 업. 원이 에나, 투이 에나, 쓰리 에나, 포이 에나. 원이 에나, 투이 에나, 쓰리 에나, 포이 에나. 자, 그 다음 7번 패턴입니다. 이거를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화면에 악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악보를 받아보면 왼쪽처럼 악보가 그려진 경우는 없습니다. 왼쪽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풀어서 악보를 그려놓은 곳이고요. 실제로는 대부분의 악보가 다 오른쪽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8분음표와 16분음표가 그려져 있죠. 첫 번째 박에. 이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을 잘 보시면 8분음표와 붙임줄을 그려놓고 다시 16분음표를 그려놓고 다시 16분음표를 그려놨습니다. 이럴 때는 다운, 헛손질, 업 이렇게 연주를 하시면 돼요. 다운, 헛손질, 업. 두 번째 박자는 다운, 다운, 업. 다운, 헛치고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헛손질,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헛손질, 업. 다운, 다운, 업. 원이 에나, 투이 에나, 쓰리 에나, 포이 에나. 원이 에나, 투이 에나, 쓰리 에나, 포이 에나. 자, 이 왼쪽에 있는 거를 실제 연주 악보에서는 오른쪽 같이 그려준다 해서 오른쪽 같은 악보가 항상 보이시면 왼쪽 악보를 기억하셔서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16비트 리듬에서 부점과 16분음표가 그려져 있는 리듬에서는 다운과 헛손질 업 이렇게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8번 패턴. 8번 패턴도 신경 쓰셔야 될게요. 이제 액센트의 위치를 보시면 원, 이, 엔, 아할때 액센트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두 번째 박에 첫 번째 스트로크를 하질 않습니다. 헛손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액센트 위치에서 헛손질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액센트가 좀 당겨져서 첫 번째 박의 마지막 비트에 액센트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운, 다운, 업, 헛손질,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헛손질, 업, 다운, 업. 자, 9번 패턴. 9번 패턴은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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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헛손질,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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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헛손질,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자, 10번 패턴 보겠습니다. 10번 패턴은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헛손질 업, 다운, 업. 자, 네 번째 박에는 헛손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 번째 박에
3 and 아할때 액센트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1이 에나, 2이 에나, 3이 에나, 4이 에나. 1이 에나, 2이 에나, 3이 에나, 4이 에나. 자, 11번 패턴은 다운 헛손질, 다운 다운 업, 허치고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허치고 다운 다운 업, 허치고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원이 에나, 투이 에나, 쓰리 에나, 포이 에나. 원이 에나, 투이 에나, 쓰리 에나, 포이 에나. 자, 12번. 12번은 다운 헛손질, 다운 헛손질 업, 헛손질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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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네, 조금 어렵죠? 그래서 급하게 하시면 생각만큼 잘안 되시니까 천천히 또박또박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운 헛손질, 다운 헛손질 업, 헛손질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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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원이 에나, 투이 에나, 쓰리 에나, 포이 에나. 원이 에나, 투이 에나, 쓰리 에나, 포이 에나. 13번은 다운 다운 헛손질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헛손질 업 다운 업. 원이 에나, 투이 에나, 쓰리 에나, 포이 에나. 원이 에나, 투이 에나, 쓰리 에나, 포이 에나. 자, 악보를 보실 때 처음 연습하실 때는 한 번에 보시려고 그러면 잘안 되니까요. 박자 단위를 잘 구분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박자를 꼭 세시면서 제가 이제 스트로크 치면서 1E NR, 2E NR 이렇게 연습을 했었죠. 이것처럼 박자를 카운팅을 정확하게 하시면서 스트로크 연습하시면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꾸준히 연습하시면 박자 감도 아주 좋아지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연습한 것보다 더 빠르게 연습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단위에서는 느린 곡에서 쓰이는 패턴들이기 때문에 빠르게 연습하지 마시고 제가 연습한 것보다 제가 보여드린 것보다 더 느리게 또박또박 연습을 하신 다음에 익숙해지시면 조금씩 빨리 하시고 빨리 하시는 것도 아주 빨리는 안 하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슬로우 곡이나 16비트 발라드 곡들에 쓰이는 패턴이기 때문에 느린 곡에 쓰이는 패턴들입니다. 그래서 느리게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1번부터 13번까지 코드를 잡고 한번 한 번씩 쭉 쳐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